예, 항공주가 여러분들 관심 있게 가져야 되겠지만, 예, 관심 저는. 있게 가져야 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드러냈냐면은 유상증자가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. 네, 맞아요. 유상증자나, 이벨린 님이 111. 그죠? 그다음에 네. CB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타이밍 보지 마라 네. 말씀을 드렸어요. 그죠? 조심하라고 대표님 말씀해 좀 주셨죠. 있다가 유상증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때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공주는 여기도 앞에서 보면은 얘는 12월 달에 유상증자를 때렸고 이제 유상증자 이렇게 한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유상증자 안한 애들이죠. 안한 애들은 내가 A급으로 A라고 쳐준 종목 중에서 한 시크릿 애들은 님이 사채장안. 사채장안이나 하여튼간에 유상증자가 아직 안 나온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. 근데 이렇게 TY 홀딩스처럼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일단은 했어요. 했으면은 조금은 얘를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 항공주들은 사채 전환이든 CB나 뭐 등등등 BW든 이런 돈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 나오는 뉴스가 나온다면은 약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도 두시고요. 네,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조정이라는 건 뭐야? 알려주세요. 떨어진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들 알았죠? 떨어졌다 가야 된다는 거가 더 눌러 떠져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서 싸우시고요. 유상증자 딱 튀어나오죠. 그리고 오늘 13% 빠지죠. 자리는 좋지만 유상증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감자나 유상증자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들 하자 하고 나중에 노려보자. 요게 마무리 유상증자 끝나고 안정성이 흑자가 돌아서면은 항공주들 쳐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. 지금은 아니다. 하지만 관심은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오죠. 유상증자.